우리 도원가족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 강의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명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동양 풍수지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도 많습니다. 이 명리학이나 풍수지리학이나, 이 동양 철학, 운명에 관계된 학문들은 전부 우리 사람 사는 모습을 바르게 갖추고, 바르게 운용하고, 바르게 득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학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를 현혹하거나, 우리 인간 세계를 뭐라 그럴까, 무질서하게 만들거나, 우리 인간 세계를 나쁜 쪽으로 몰고 가고자 이런 학문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 사람 살아나가는 모습에 질서와 에너지와 어떤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크게 득되게 하기 위해서 태고 이래로 이런 학문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그 근거성을 가지고 유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작금에 이르러서 이 명리학에 관심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관심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왜 좋은 현상이냐? 이 명리학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인생의 어떤 그 밑그림, 자신의 설계도를 바르게 알아서 분복도 알고 또 내가 나가야 될 방향도 알고 인생을 설계하는 지표로서 굉장히 득이 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리학을 바르게 깨우치고 공부해서 득되게 사용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역시 풍수지리학도 자연 학문이에요. 어떤 분은 뭐 과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학의 잣대를 댄다 하더라도 정말 과학적으로도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단 여기에 기의 흐름이 존재할 뿐이지 너무나도 이 과학적인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기의 흐름이 맞아 떨어진다. 근데 이 풍수지리학 또한 자연의 학문이며 기하학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풍수지리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바르게 공부하고 깨우쳐서 바르게 활용한다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명리학이나 풍수학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어서 바르게 활용하는 건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이 명리학이나 풍수지리학이 형이하학적인 학문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학문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학문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기하학적인 학문이다. 그렇다 보니까 설명하는 사람 다르고 가르치는 사람 다르고 또 이렇게 참 상담하는 사람 다르고 이런 천태만상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지, 누가 맞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연령, 비연령이란 말도 많이 하고 또 어떤 게 옳은지 갈등하고 분별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혹세무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항상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편중되지 않는 마음으로 바르게 분별해서 공부도 하고 깨우쳐야지 자칫 잘못하면 조금 어중간하게 공부해가지고 구업을 짓게 되고 아는 소리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첫째, 내 인생의 밑그림을 알고자 하는 마음.
내가 겸손해지고자 하는 마음, 남을 탓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좋고, 또 내가 인생 설계도를 바르게 그려서 조금이라도 득되게 설계해서 인생을 보람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는 게 좋고, 또 세 번째는 내가 알면 아는 만큼 힘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고 또 집착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능력과 힘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을 갖추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건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조금 공부해서 누구한테 아는 척 해야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사롭게 활용하려고 하거나 사사롭게 말을 함부로 하려고 하거나 사사롭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 가족이든 우리 국민 여러분, 이 명리학이나 풍수학을 공부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며 제대로 공부해서 바르게 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 학문 때문에 업을 짓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크게 실수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귀한 학문, 이 철학의 학문, 자연의 학문을 바르게 공부해서 바르게 깨우치고 우리 인생의 득되게 끌음 노력을 하란 뜻입니다.